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수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 산업 시장은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국내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선정된 아이템으로서 22년도까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솔루션이 첨가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한정적인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담수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댐, 상수원, 보 이런 식으로 물을 가둬놓고 쓰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오염원이 증가되다 보니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고 기존의 기술,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수시설이 오염이 되면 1차적으로 상수원이 오염이 되고요. 가정에서 쓰는 물이 이렇게 녹색을 띨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오염이 되면 농업용수가 굉장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연평균 예산을 증액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린 뉴딜 사업과 함께 21년도부터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인 녹조 제거선, 녹조 제거제 살포, 인공식물 섬이라는 게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 농어촌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이게 화학약품 사용하는 문제, 여기는 제거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기술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수질정화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걸 개발하게 된 이유는 고정식 수질정화 장치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 효과가 좋고 이 고정식 수질정화 장치가 돌아다니면서 물이 중점적으로 오염되는 포인트들을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수요처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약품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뭐 2차적인 오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물리적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 로봇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면 또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를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을 해서 필터를 관리하고 로봇을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모델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서 조달청 혁신 시제품에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작동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관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로봇을 가지고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 그 다음에 채수, 현장 모니터링 등의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1년 12달 쓸 수 있게끔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봇을 만들기 전에 구축한 기술들입니다. 이게 고정식 장비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골프장이나 소규모 시설, 소규모 담수시설에는 로봇이 이제 고가다 보니 이런 고정식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 또한 또 괜찮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너지를 여기서 충전받고 고정식 장치들과 물순환 장치가 융합이 돼서 좀 더 대규모 수역에서도 충분히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레퍼런스를 지금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봇을 가지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는 게 해상의 폐유 제거하는 로봇으로 바로 이제 필터만 교체하면 확장할 수 있어서 해경이나 해양공단에 지금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물에서 오염원이라고 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수상 쓰레기, 전 세계적으로 폐 플라스틱이 바다의 오염을 주로 일으키는 지금 그 문제인데 그게 대부분 다 육지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제거해버릴 수 있는 로봇으로 저희가 확장 전략을 잡고 있고요. 저희의 매출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14억 원의 매출을 했고요. 올해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와 K-워터 두 개 설치해서 한 30억 원 정도 매출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중국,
베트남,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로봇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국외와 그다음에 국내에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500억 매출을 24년도에는 달성할 수 있게끔 지금 매출 계획표를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로봇의 그 구조적인 부분, 상세적인 부분에 고도화하는데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좀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좀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들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공장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후 도심 속에 이렇게 디자인까지 고려한 장치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이나 기술, 뚜렷한 어떤 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에 접근하는 그런 논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탄하다. 뭐 그런 부분들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쉐코라고 네네. 하거든요. 쉐코든 좀 비슷한 유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수상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은 조종 타입이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관리자가 붙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조종을 해서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이제 해상에 폐유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호수공원 이 수질 관리를 첫 번째 타겟으로 했고 저희 로봇은 정해진 코스대로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센싱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또 예측도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필터블을 교체를 함으로써 바다에서 그 발생하는 폐유 사건이 뭐 내수면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럼 저희는 가운데 있는 필터만 교체를 하면 어쨌든 때는 녹조를 제거하지만 또 어쩔 때는 폐유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레퍼런스를 이제 가져가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신뢰와 구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코는 아직 좀 개발 단계고 이제 상용화 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저희는 이미 상용화를 했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로봇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 스텝까지도 나가 있는 단계에서 스마트 그린 도시 또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저희가 지금 납품이 계획되어 있고 이게 확정이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네, 에코봇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알게 된 것 같네요. 소셜벤처에 특화된 어떤 펀드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소셜벤처를 저희가 다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 해결 혹은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솔루션만으로는 사실 되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이나 시장이 어떤 하나의 소셜벤처만으로 그게 가치 제한은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홀딩 컴퍼니처럼 모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또 하나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은 저희 에코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쉐코에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특별히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연결한다면 오히려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때 쉐코랑 비교하는 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녹조를 해소한다라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내용의 그 설명의 라인을 보면 수질 정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정화라는 그 관점이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물리적인 필터링이기 때문에 주로 녹조 쪽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저희가 이제 수질 정화 포인트를 둔 이유는요. 필터를 두고 또 거기 안에 정화를 할 수 있는 동글동글한 여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재는 대부분 하수 처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물속에 있는 인과 질소라는 성분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녹조류가 이 인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필터부가 각 면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 데드 스페이스를 또 여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이 여재들을 통과를 하고 필터부를 만나게 돼 있고 이 여재부를 만나면서 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재에 인이 흡착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소재, 이 인을 제거하는 소재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60배 이상 제거율이 좋은 소재를 또 찾게 되었습니다. 단가는 3배 정도 높은데 그걸 접목했을 때 인 제거율이 확 높아지면서 녹조 발생을 사전에 막아버릴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술기업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은 소위 랜딩 타임이 꽤 오래 필요한 경우가 있죠. 테이크오프 할 때까지 혹은 그게 안착될 때까지 특정 수준의 이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에코피스는 창업한 지 9년이나 된 굉장히 이제서야 테이크오프가 시작되는
장기 동안의 이 견딤이 있었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그걸 파일럿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다면 피보팅하고 양산까지 이루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일단 녹조와 관련돼서 인까지 커버를 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1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녹조가 실제로 발생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현장의 수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중 녹조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물이 잘 흐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흐르지 않고 또 농약을 많이 살펴하다 보니까 인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온이 급속히 올라가는 5월부터 요즘에는 11월 달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녹조가 생기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로 인해서 머리 아파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8개월 정도 말씀하셨는데 8개월 내내 돌아간다고 쳤을 때 내구가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장비의 내구성은 저희가 일단 모든 프레임을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있고요. 또 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프로펠러 부분, 그 다음에 흡입하는 펌프적인 부분만 기계적인 장치고요. 이제 소모품적인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 이제 그런 부분도 유지관리로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가 임팩트 투자를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자꾸 사회적 가치 얘기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저거 무시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뛰어난 임팩트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경쟁력 있는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늘 나왔던 초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혹은 초기 투자자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가 너무 좋아할 수 있게 오히려 이게 딴 애들을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00개소는 다 아니더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곳 위주로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에코피스가 보고 있는 시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담수시설의 수질을 정화하는 예산의 규모만 보더라도요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고요 저희가 그 시장에 20%, 25%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 3천억 이상의 시장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국내 시장의 얘기고요 중국 쪽도 뭐 컨택이 되고 있는 한 개의 성이 있는데 거기 성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돼요. 거기도 이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거기도 이제 시범 사용으로 한 대를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확산을 하겠다. 근데 이제 국내 물 상황이나 거기 물 상황이 비슷해서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투자 유치를 좀 해서 좀 더 확장하면서 단순히 녹조뿐만 아니라 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수질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수상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해서 이 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선두주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피스가 좋은 타이밍을 이제 꽤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얻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린 뉴딜 혹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는 거죠. 거긴 솔루션이 필요한데 적합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결과물이 적합하게 만나는 시점 요게 우리에게 기회인 거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수질 관련 소셜 벤처로서 국내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도전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맥락과 IR에 누가 듣는지에 따라서 순서라든지 이야기 조절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창투사한테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얘기하면서 미션과 목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와 열매로서도 생각하는 게 이런 사회적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팩트를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 문제 제기, 문제의 어떤 발단 미션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과 모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맥락과 투자자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투자자분이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IR을 되게 딱딱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한 또 IR 굉장히 편했고요. 저희 아이템을 잘 소개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R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장 조사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장표 처음 제목이 재료공학으로라는 언어를 쓴 게 저는 정말 생소했어요. 코드 자체의 불리함은 없나요? 뭐 케이스 기준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만 개발합니다.